다들 명절에 찐살 빼야죠. 다이어트 맛있게 하세요. 먼저 양배추 300g을 썰 건데 얇게 채 썰수록 맛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얇게 채 써세요. 사과 한 개도 채 썰어줄게요. 채 써는 법은 먼저 이렇게 양옆을 썰어주고 썰었던 걸 모아서 채 썰어주면 됩니다. 간단하죠? 사과를 썰었으면 양배추는 찬물에 헹궈줄게요. 유리불에 채 썬 사과와 헹군 양배추를 넣어주도록 할게요. 자, 다 넣었으면 소금 두꼬집을 골고루 뿌려주고 후추는 3번 정도 털어 넣는다 생각해주세요. 이제 반죽의 필수, 계란을 넣어줄 거예요. 계란은 4개가 적당하답니다. 많이 넣으면 계란빵이 돼버리니까 조심하세요. 이제 쉐킷쉐킷 잘 섞어줄게요. 반죽을 만드는 거니까 계란물을 골고루 붓게 잘 섞어주셔야 해요. 안 그러면 굽다가 다 분해되고 난리도 아니에요. 다 섞었으면 프라이팬에 식용유를 둘러주고 반죽을 올려줄게요. 국자로 하나하나 하려니까 답답해서 그냥 부을게요, 저는. 그릇에 남아있는 계란물도 싹싹 긁어서 넣어주세요. 반죽은 꼭 퍼트리면서 평평하게 해줘야 해요. 이제 뚜껑을 닫고 약불에서 8분 그동안 소스를 만들죠. 그릇에 그릭 요거트 2스푼이랑 달콤한 꿀 1스푼, 새콤한 레몬즙 1스푼, 파슬리 가루 적당량을 넣고 섞을게요. 그릭 요거트가 고체라 으깨듯이 섞어줘야 잘 섞일 거예요. 이제 소스 끝! 8분이 지나면 뒤집어서 5분 더 구워주면 완성! 잠깐 다른 반찬 하느라 조금 태웠는데 이 정도는 괜찮아요. 피자처럼 썰어서 그릇에 옮겨 담아줄게요. 짜잔! 양배추와 사과의 단맛과 요거트의 새콤함까지. 저는 설 끝나고 나온 뱃살 바로 잡으러 가볼게요. 바이바이!